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원칙을 가지고 피드백을 요청할지에 대해서 사람이 이게 없어요, 기준이. 여러분이 피드백을 처음 누군가한테 요청할 때 주변 친구분들한테 물어보죠. 제일 가까운 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 주변의 친구들이 작가일 수도 있고 그냥 웹툰 좋아하는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뭐 작가 커뮤니티에 좀 있으면은 작가들한테 많이 물어볼 수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만화랑 무관한 길을 걸었던 사람들, 뭐 회사원이나 일반적인 뭐 대학생, 다른 전공 대학생, 이분들은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겠죠. 웹툰 좀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대부분이 아니고 전 거의 100%라 보는데, 대부분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첫 번째 공통점은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내용을 들을 수 없습니다. 아주 쉽게 이렇게 말해요. 여기 눈왜 이래? 여기 선은 왜 이래? 뭐좀 높은 수준으로 가면은 재미없는데? 아니면 진짜 많이 듣는 말 뭐가 있어요? 그 네가 하고 싶은 말이 결국 뭐야? 이런 식의 것들. 그죠? 무슨 말이냐? 마상 잔치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파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피드백에서 가장 중요한 거, 피드백의 성패를 가르는 거, 피드백이 진짜로 성장을 가져오느냐, 아니면 마상만 남기고 그냥 작업 동력을 잃게 하느냐, 이걸 가르는 기준은요, 바로 와우. 질문입니다. 질문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질문일까요? 피드백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원고를 그린 사람의 질문일까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피드백을 원하는 사람과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의 양쪽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질문이 현명한 질문이고 좋은 질문이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피드백을 요청을 했는데, 다짜고짜 이 웹툰 어때? 이 내가 이번에 그린 원고 어때? 나 다음 달부터 이 도전 만화 올릴 원고야. 뭐 공모전 내려고 그린 원고야라고 보여줬는데,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번째 반응이 대답이나 혹은 조언이거나 혹은 의견이거나 어떤 제안으로 시작하는 피드백들. 물론 그 중에 말투나 뭐 진심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결이 있겠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질문으로 시작하는 피드백이 단연코 좋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원고를 보여줬는데 그 사람이 이건 내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건 어떤 것 같아? 혹은 나한테 뭐가 질문을 해요. 그것은 분명히 좋은 신호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제가 610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장 큰 마상이었던 피드백은 사람들은 이런 거안 보고 싶어 한다. 자, 봅시다,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 거예요. 여러분이 헬스장에 가도요, 운동을 하는 최종적인 목적에 따라서 완전히 트레이너의 조언이 달라집니다. 그죠? 몸을 만들고 싶나요? 건강하고 싶나요? 마감할 때 죽고 싶지 않아서 하나요? 살을 빼고 싶나요? 이거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죠. 옷을 사러 가도요, 당신의 옷을 사는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추천을 하게 되죠. 컴퓨터를 맞추러 용산에 가도요, 기본적으로 질문으로 시작하는 게 상담입니다. 대부분의 상담과 컨설팅과 카운슬링이라는 것은 원래 질문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려는 목적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유독 웹툰이나 웹소설이나 뭐 창작 쪽에 그 작품에 대해서 의견을 줄 때는 다짜고짜 지적으로 시작하는 게 굉장히 궁금하죠. 그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민우님께서 불지옥이 궁금하신 분은 DC 카연겔의 만화 평가를 부탁해 보세요. 강하게 크거나 먼지가 되어 사라지겠죠? 내가 어느 쪽인지 운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물론 이 중에 어떤 분께서는 아니에요, 저는 누가 물어보든 일단 칭찬으로 시작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그건 조금 나을 수도 있는데요, 제 느끼기에는 근본적으로는 같습니다. 조언부터 시작하거나 지적부터 시작하는 거랑 칭찬부터 시작하는 거랑 근본적으로 귀에 좀 닿냐 쓰냐의 문제지, 근본적으로는 같아요. 이 원고를 그린 사람이 지금 나에게 어떤 것들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해상도가 높은 질문까지 가지고 나서 이제부터 피드백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자, 물론 뭐 이거는 이제 시장이 좁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팔리는 작품, 그리고 인기 있는 작품, 이런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로 그냥 암묵적으로 네 목적은 팔리는 거잖아,
메이저 포탈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연재하는 거잖아 라고 서로 그냥 암묵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냥 바로 제안 조언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혹은 어떤 사람은 아니 아무리 이 작품을 그린 사람의 목적이 다양하다고 하더라도 기본은 돼야지. 기본이란 건 중요하니까 일단 지적부터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죠. 지금 이 작가, 나에게 원고를 보여준 이 친구, 이 지망생에게 지금 필요한 기본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그림, 기본적인 인체, 연출, 대사, 스토리 이런 것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할수 있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